곰돌이를 이용해서 볼룸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오이찌 5개와 삼호공 하나, 이륙공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삼호공 필터를 절반 정도를 풀어줍니다. 4cm 작은 방울을 먼저 시작합니다. 15cm 정도 길이로 보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보리방울을 만들 때 압을 낮추기 위해서 접은 상태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울을 꼬아주면 됩니다. 꼬임과 꼬임을 모아줄 때 가운데 안쪽에 풍선을 당겨주면서 모아주고 돌려줍니다. 방울을 이어서 총 5개를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잘라 정리합니다. 5인치를 이용해서 5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데요. 총펌프는 왕복 2번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리프 매듭을 이용해서 5 클러스터에 연결해줍니다. 이륙공을 이용해서 온볼룸 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크에 곰돌이를 연결할 건데요. 지금 이륙공 남은 셔틀리를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셔틀리를 몸 아래쪽 매듭 부분에 내려줍니다. 이용해서 중심 부위에 당겨서 연결하면 됩니다. 케이크에 곰을 달아주었습니다. 곰에 꽃갈 모자로 장식했습니다. 리플렉스 골드 이륙공을 이용해서 3.5cm 방울로 총 25개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케이크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삼호공 부분을 둘러줍니다. 주입구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곰돌이 풍선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